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카페 사장님들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만월회의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보이는 사진은 저희 거래처 중에 하나인 묵리사오구라는 카페입니다. 되게 멋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변리사랑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랑 술자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은퇴하면 뭐할 거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분들 중한반 정도가 저기 어디 한적한 데서 카페나 해야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카페를 하고 싶어 하시고요. 저희 장모님도 카페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다음 주에 이제 추석에 가면은 뜯어 말려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카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카페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수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카페 매출을 다 더하면 14조 8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카페 점포 수가 11만 4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길에도 수많은 카페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매출과 모든 카페 수를 나누면 모든 카페가 매출을 동등하게 나눠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1억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와요.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080만 원 매출이 나옵니다. 이거는 수익이 아니라 매출이에요. 여기에 원가랑 뭐 공과금, 가계세, 인건비 다 떼고 나면은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저 점포수 11만 개 중에서 스타벅스도 있고요. 아까 보셨던 묵리사오구 같은 대형 카페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스타벅스만 따로 또 계산해 왔거든요. 스타벅스 매출 총액이 2조 4천억 원이에요. 전체 시장의 16%를 스타벅스 혼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포수는 1,580개밖에 안 돼요. 1.3%밖에 안 됩니다. 매출은 평균 점포당 15억 원 정도고요.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1억 2천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점포당 매달. 그러니까 일반 카페가 1년 동안 하는 매출을 스타벅스는 한달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페를 하시면 대형 카페들이 다 파이 나눠가지고 스타벅스 같은 곳이 나눠가지면 조그만 개인 카페들은 사실 잘 되기가 힘든 구조예요. 돈을 쓰는 총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더 재밌는 건 카페 점포수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한데 카페 점포수가 매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치킨이랑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속도가 눈에 띄죠. 그리고 점포수의 차이도 눈에 띌 거예요. 치킨 점포수가 다 합쳐도 한 4만 개 정도 되거든요. 카페 점포수는 11만 개예요. 또세 번째 재밌는 점은 치킨은 프랜차이즈의 비율이 70%예요. 보통의 업종이 다 비슷하게 되거든요. 근데 카페는 개인 카페의 점포수가 80% 비중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에요. 심지어 연도수를 보면은 코로나 때도 변하지 않고 점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들은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카페를 하면 돈을 못 번다는 거를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 창업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개인 카페의 점포수가 유독 많아요. 저는 카페 사장님들을 만나면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왜 카페를 하세요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최근에도 계속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답변이 해보고 싶어서라고 답변을 해요. 대부분의 창업은 돈 벌려고 하죠라는 게 일반적인 대답인데 카페 창업 하시는 분들은 유독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싶어서 한다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카페 창업은 일종의 자아실현형 창업인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으면 저런 현상들이 해석되지가 않아요. 즉, 스포츠카를 사는 마음과 되게 비슷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 위해서 카페 창업을 하시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카페 창업은 이성적인 투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소비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카페 창업이 줄지 않고 계속 많아지는 거고 개인 카페 창업이 유독 많은 거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창피하게도 저희도 2018년에 그렇게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렇게 창업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니 저희도 스포츠카를 사는 마음으로 카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과도 되게 뻔한 결과가 나왔어요. 계산했던 그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수익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인 소재에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8년에 시작해서 2020년쯤에 코로나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페를 계속해야 되나 여기서 멈춰야 되나라는 선택의 기로가 있었어요. 이제 계약이 2년 단위잖아요. 2020년도에 이제 만기가 될 때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때 저희가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은 이 카페가 동네에서 그래도 밀크티로 조금 입소문이 나 있던 카페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아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크티를 온라인에서 한번 팔아보자라는 결심을 했어요. 근데 밀크티를 만들려면 우유에다가 홍차를 담가서 보통 한 12시간 정도 냉침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야 맛있는 밀크티가 나와요. 근데 우유까지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배송을 해봤더니 고객한테 도착하기 전에 다 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멸균우유나 이런 걸 쓰자니 맛이 너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연구개발을 해서 밀크티를 우유랑 분리시켜서 원액으로 만들면 고객들이 우유 신선한 우유 사서 타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가정으로 연구개발을 했는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3초 만에 저 원액을 넣기만 하면은 12시간 우려서 나온 맛보다 더 맛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가 이미 들어가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이 가능해졌고 유통기한이 늘어나고 차가운 우유에도 잘 녹았고 굉장히 프레시한 맛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2020년에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3개월씩 걸리기도 했어요. 근데 너무 잘 되니까 사실 아까 그 카페 그 공간 주방에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생산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공장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왜 없었냐면 저희가 이걸 만드는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특이하다 보니까 그걸 맞춰줄 수 있는 공장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카페를 이제 정리하고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접 생산하고 직접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품목은 밀크티로 시작해서 말차, 자몽 등등으로 12가지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소비자 만족을 계속 넓혀가면서 개인들한테 판매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를 벌크형으로 포장을 해서 경제적으로 만들어서 카페에 납품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희가 카페에 납품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한 계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카페가 우리나라에 11만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음료 제조업은 우리나라에 400개밖에 없어요. 근데 카페에 납품을 하는 음료 제조업은 우리나라에 50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기만 해도 잘 되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덕분에 카페에 납품을 저희한테 납품받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 달에 1,000개의 카페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시장은 개인 카페 시장이에요. 카페는 전체 카페 시장 규모도 큰데 그 와중에 개인 카페의 규모가 훨씬 커요. 프랜차이즈가 돈 잘 버는 것 같지만 개인 카페에서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프랜차이즈는 한 1,000개 정도 되는 브랜드가 뭉쳐서 활동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원재료를 구하는 것도 쉽고 유통망을 뚫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근데 개인 카페는
저 큰 시장 규모가 다 개개인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으기만 해도 스타벅스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생길 거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 카페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커머스, 컨텐츠,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어요. 첫 번째 커뮤니티를 보면은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원액 베이스도 판매를 하지만 원두라든지 부자재, 디저트 같은 것들을 유통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이선스, 즉 사진이나 영상이나 강의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라이선스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 책이라든지 아니면 화분, 그리고 음악, 향, 카페에서 소모되는 모든 것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금융 쪽도 저희랑 제휴가 되고 있어서 카페 사장님들한테 대출 상품을 만든다든지 카페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커머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커머스는 저희가 카페를 직접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카페 사장님들한테 컨설팅을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그 어떤 제조사들보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뾰족하게 제품을 타겟팅하고 큐레이션해서 제품을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커머스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이 확장이 되는 게 컨텐츠 쪽입니다. 컨텐츠는 백종원을 예로 들면은 이해가 빠른데 백종원이 만드는 컨텐츠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지식을 직접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형태의 컨텐츠. 마리텔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이걸로 시작을 했죠. 두 번째 컨텐츠는 제3자를 앉혀놓고 그 사람을 혼내기도 하고 컨설팅을 하는 모습을 찍어서 알려주는 컨텐츠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사장님이 직접 창업하는 모습을 컨텐츠화해서 보여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꼭지를 다 다루고 있어요. 제가 직접 카페와 관련된 특화돼서 지식을 사람들한테 정리해서 알려주는 컨텐츠를 만들고 저희가 컨설팅하는 회사들을 아카이빙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연남 스토어를 새로 오픈했는데 거기에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것부터 뭐 교육받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거 모든 걸 다 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렇게 카페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세 가지 꼭지로 나눠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사장님들은 이성적 창업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인 소비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 원재료 같은 걸 구매하실 때 원가 같은 거를 잘 안 따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원가를 안 따지고 구매를 해요. 그 정도로 되게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구매하고 싶은 게 제품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키워드구나라는 걸 저희는 깨달았어요. 그 어떤 성공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구나라는 걸 알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김상홍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연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잘 나가는 브랜드, 잘 나가는 카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서 또 컨텐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머스와 컨텐츠의 영역이 활성화가 됐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가 바로 커뮤니티예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만월에는 팬덤이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를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보시면은 이 달무리라는 게 뭐냐면 만월에가 보름달을 의미해요. 그 보름달 주변을 지킨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 달무리 루이러는 저희를 덕질하려고 만든 계정이에요. 중국에 유학 중이신 분인데 글을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만월에를 주제로 막 소설 같은 걸 써요. 혼자 그렇게 창작 활동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 제품을 구매했는데 받는 주소가
저희 본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죠. 이상한 것 같다, 잘못 주문한 것 같다 했는데 아니라고, 그냥 드시라고 그렇게. 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음료를 맛보고 너무 좋아서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유튜브에 올리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 악세사리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고객이 직접 저희 굿즈를 자기 돈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쓰고 저희한테 선물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굿즈를 너무 자주 못 내니까 자기가 그냥 직접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대장님을 저 뜻하는 건데, 저랑 저한테 편지도 보내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저렇게 손편지 엄청 길거든요. 저거 읽어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렇게 편지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행사 같은 거 한번 하면은 웨이팅이 800번까지 나왔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 달무리 분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서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를 몰랐던 사람들도 줄 서면 덩달아 줄 서고 싶잖아요. 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경험이 쌓이고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솜씨가 좋으신 분들은 저희 원액을 가지고 푸딩도 만들어 먹고 뭐 케이크도 만들어 먹고 파스타 밥도 해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레시피를 저희한테 전달해 줘요. 그러면 저희는 그 레시피를 컨텐츠로 다시 정리해서 카페 사장님들한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저런 개발의 레시피를 전달받고 그걸 카페 사장님들한테 다시 전달해주는 그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자기가 가는 카페에 가서 만월의 거 쓰라고 영업도 해주고 계세요. 저희가 영업사원이 한 명도 없거든요. 한 명도 없이 3,500명까지 늘어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저희가 제가 안 가본 건 아니에요. 주변 카페에 가서 저희 거 좋은데, 제품 좋은데 한번 써보세요라고 영업도 해봤는데 CR도 안 먹혀요. 근데 고객이 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늘어난 카페들이 저기 지도에 표시가 돼 있는 거고, 저 지도를 저희가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면 저 지도를 보고 또 투어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영업하고 소비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즉 커머스와 컨텐츠라는 이 어떤 판매의 상품들을 커뮤니티가 아래에서 굉장히 단단하게 영업도 해주고 소비도 해주고 구매 후기 그리고 레시피를 개발해서 컨텐츠까지 양산하는 그런 구조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페 씬이 한 두 가지 정도로 개편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의 구조는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매뉴얼이라든지 레시피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가맹점들한테 하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유통이나 뭐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나쁜 구조는 아닙니다. 저는 저기에 대한 장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반면 개인 카페들은 레시피들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디자인도 저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리고 인테리어도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구축해 놓은 저 틀 안에서 레시피 1번, 뭐 디자인 2번 몇 개 선택하면 브랜드가 탄생되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토양 위에서 생긴 카페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이성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 더 천재적인 그런 카페가 탄생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카페들에 방문하는 고객들도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거기서 대화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천재적인 모임이 피어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름달 뜨는 날 천재들의 모임 만월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